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로 7절까지는 빡습니다. 위에 구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고요. 3절로 7절까지 빡스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쓴다, 히랍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헬라식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식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어떤 사회적 풍토 가운데 자란 사람들과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고 그냥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 문화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과부들 얘기인데요. 과부들을 돌볼 책임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떠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를 돌보는데 우선을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똑같이 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먼저 이렇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헬라파 과부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파 주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인간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갈등의 요인이 생긴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는 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는 뭐냐면 개방 문화예요. 대부분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율법에 묶여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에 묶인 삶을 산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냥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자유로운 것이죠. 이거는 너희들은 아무 규칙도 없고 그냥 어떤 타락 일변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그냥 타협도 없고 어떤 협상도 없고 그냥 나는 나야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뭐가 맞습니까? 우리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보수주의와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서로 이제 약간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온 그 성결대학교는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뭐 조금 이런 어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분방한 어떤 신학을 도입을 약간만 하려고 하면 벌써 노노노노노 왜 이러지? 왜 이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어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결교단도 좀 보수주의가 강하지만 고려 측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뭐 주일날 뭐 아무것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구약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그냥 와가지고 구약의 어떤 섬겼던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단도 있죠. 그런 교단보다는 약간 좀 저희가 프리하긴 한데 그래도 보수는 보수예요. 조금 많이 막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화 이것만 딱 아니면 그것만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조금 거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기반이 잘 닦여 있어야 다른 것들을 수용할 때 그야말로 수용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반이 잘 닦여 있지 않은데 다른 것들을 들으면 끌려다니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지금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실수하는 면이 뭐냐면 자기 기반이 없어요. 성경적인 자기 지식이 없어. 남들이 가르쳐준 것만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주견의 성경 공부도 여러분 그냥 밑그림만 밑작업만 해주는 것이지 진짜 배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캐내야 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바닥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캐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좀 놔주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곁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해지죠. 누가 저한테 만약에 이런 주견의 성격 공부 같은 거를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알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신학에 뭐 개론들 있잖아요. 무슨 개론 뭐 또 조직 신학 막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물론 성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지만 무디 신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무디 신학교 같은 데는 그냥 성경을 가르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는 건데 사실은 엄한 것들만 막 배우고 나오는 거죠. 뭐 이상한 뭐 엄한 것들만 다 배우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배우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택도 없어요. 말씀은 다 그냥 너희들이 연구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게 되면 말씀을 읽어봐요. 몇 번을 읽었겠어요. 어?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이나 서너 번 읽고 그러지 무슨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물론 저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해야 되죠. 저보다 아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테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열심히 판 것을 갖다가 축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막 누려. 말씀을 보면 꿀송이보다 막 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이죠. 모든 것 다 그렇잖아요. 운동을 즐기려면 피아노를 즐기려면 그 기초를 다지는 그 아주 그냥 짜증나는 시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뭔가 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즐기려고 하면 조금밖에 못 즐겨. 그죠? 뭐 더 다치기도 하고 금방 질려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99회차예요. 99회차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99회라고 하면은 수업으로 치면은 한 학기가 뭐예요? 한 학기가 뭐예요? 한 대학 수업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 세 학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30, 60, 90 세 학기 정도는 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다가 이렇게 많이 갔죠? 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열두 사도가 지금 다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접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접대. 이게 이제 접대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어로 보면 재정 출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거의 공동체 가운데 온 헌금을 정리하고 이것을 이제 분배해가지고 어디에 먹을 거, 뭐 입을 거, 잠잘 거, 뭐 이렇게 막 분배하고 또 그 이제 헌금 들고 오면 그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본질의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헌금 받고 이 사람들 돌보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냐, 우리의 목적이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지금 이 서브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서 시행한 것이 일꾼들을 세우자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분란이 생기는데 분란 쫓아다니다 보면은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좀 세워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서브의 일들을 좀 맡기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3절로 7절까지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이게 뭐냐 사역자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본질.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로 돌아가면 일이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비본질에 집중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그것을 포인트로 잘 두면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거 뭐 이거 바쁘네 저거 바쁘네 해가지고 이것을 본질적인 것을 제외시켜 놓고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금방 변질됩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는 와중에 그 기도 생활도 만들고 예배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두고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고 예배 생활 제대로 드리려고 돈 버는 거고 신앙 생활 제대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간식 먹듯이 하면 안 돼. 이게 원래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목적이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돈 버는 가운데서 직장 가기에 앞서서 뭐 기도하고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근데 각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본질을 어디에다 둘 거냐. 본질을 내 삶의 본질을 예배자로 둘 거냐 아니면 돈 버는 사람으로 둘 거냐. 이거의 문제예요. 이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의 깨어진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어떤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죽거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면은 기도 안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약해지느냐 바쁘기 때문에 바쁘 다른 것 때문에 막 바쁘잖아요 지금. 또 열정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이 불성실하게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기도 없이 그냥 삶만 산다든가 바쁘게 생활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도가 죽게 되어지고 예배도 좀 그 열정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곱을 택했는데요. 그 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에서 보면 일곱 명 전부가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 명 전부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열두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집사들 가운데서는 히브리파 집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보면 좋냐면 열린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유대인들만의 잔치는 아니었어요. 오늘 보다시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세계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음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적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들 중에서 일곱 명을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니골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 놓으세요. 니골라. 니골라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니골라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아주 이 일곱 집사 중 가운데서 골칫덩어리가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이 니골라, 왜 그럼 니골라당이 생겼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자기에게 포인트를 맞췄어요.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일곱 집사가 하는 사명이 그거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도 전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변질된 케이스가 니골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또 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능력들을 맛보고 도우라고 주신 은사니까 마음껏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돕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인기가 생겨.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니골라 집사님이 너무 좋아. 니골라 집사님 오늘은 뭐 할까요? 니골라 집사님 나는 I love you. 막 그러면서 니골라 집사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왜 이러시죠?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난 그냥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자꾸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거든요. 바나바 바울에게 막 너는 제우스고 너는 헤르메스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절하려고 할 때 막 자기 옷을 집어뜯으면서 왜 이러냐, 나는 사람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니골라는 그걸 꼴딱 먹은 거예요. 달콤하거든.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얘는 어디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3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산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격으로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칭찬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막 굉장히 길어요. 베드로 설교가 그 22절인데 스데반 설교는 52절이에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8절 가봅시다. 38절에 가서 38절 한절 박스를 좀 쳐놓으세요. 그 광야 교회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광야 교회.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서 광야 교회가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던 것이 그게 교회 생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 생활과 교회 생활에 공통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공동체인 각 교회의 성도들과 광야와 광야 교회의 성도들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광야 시대에 있던 광야 생활 속에 있던 공동체와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같아요.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 교회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갈 때 문제는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움직여야 돼.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뭐 구약과 신약이 많이 다르다. 구약의 교회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많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장 54절로 60절까지 빡습니다. 54절로 60절까지 박수 치시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6절을 보시면 마르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울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또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서셨다 그런 거예요.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지금 받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죽는 이 광경은 스데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을 조금 아까로 돌아와서 이 모습을 위험스럽구나. 이 사람들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어라 이거는 우리의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종교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는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사울이 그 요즘으로 치면 학벌이 대단했잖아요. 학벌이 대단하고 지금 이제 슬슬 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정계로 진출하는데 이스라엘의 골칫거리들을 해결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지금 잡아서 가두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적어놓으면 주 5년에 출생해서 30세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세까지는 아라비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십시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 말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길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마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탈출하잖아요. 탈출을 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쪽에도 저쪽에도 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워낙에 악명 높았던 사울이 다시 돌아왔어. 그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 작전일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애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이렇게 해서 제자들도 안 만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니 그놈 변절자라면서 그놈의 자식 아주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헛지검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란하던 차에 이제 사울이 그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자들이 만나주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제 나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만나봤더니 정말로 회심했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진짜로 목숨 걸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 만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쪽에도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다고 자기를 딱 챙겨가지고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고향이 이제 다소 아닙니까? 길리게아 다소. 그래서 33세까지 아라비아에 있고 38세까지 다소에 있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41세에 삼층천에 다녀왔고요. 55세 때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간이 한 7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일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시골에 콕 박혀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 거기에서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콜링하기 전에는 항상 어떤 고독한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뭐 모세도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다가 널브러지게 만들어버렸고 또 누굽니까? 이 다윗도 10수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고 요셉도 그냥 널브러지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40일 동안 광야에 내몰지요. 고독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 그리고 철드는 시간, 숙성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어디입니까? 안디옥에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합니까? 그 이제 그 흩어진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좀 보시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이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꾼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겠죠. 사도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사도들은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이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돌본다고는 하는 거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적어도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 요즘으로 치면 메모드 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누구야 이게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꾼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이방 땅이다 보니까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오른 게 사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텐데 그러고 막 뒤져보니까 몇십 킬로만 가면은 있는 동네 다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나랑 같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 좀 합시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빌립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빌립의 동그라미 잠깐 치고 내려가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어요. 사마리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번 나왔던 데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그곳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어요. 사도들은 안 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고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가지.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해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집사들이 가. 목회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백성에게 전파했더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능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심시키기 시작해서 빌립에게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이 시몬,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본명은 시몬 마구스입니다. 시몬 마구스. 이 시몬 마구스는 모든 영지주의자들의 아버지예요.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거든요. 초대 그 영지주의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묘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이상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마술을 행할 때 가지고 있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짬뽕 시켜가지고 거기서 제3의 어떤 창조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 이거 차라리 아이고 벌 받아서 그냥 일찍 죽었으면 그런 큰 죄까지는 안 졌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의 아버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느냐?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어요. 놀라운 마술들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딱 숙인 거예요. 왜? 빌립이 행하는 거, 자기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속임과 진짜 백이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구스가 시몬이 딱 보일 때, 야, 이거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석 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적들은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일은, 안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성직자와 일반 집사의 어떤 그 뭐를 나눈다고 그럴까요? 좀 레벨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반 집사님들이 안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서도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치료도 하지만 안수는 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몬 마구스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혔어요. 이야, 이거구나. 그리고서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 마구스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돈벌이로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거면 완전히 이거는 대박이다. 내가 이 대박의 어떤 이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돈이 문제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리고서는 막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나한테 이 권능을 주십시오. 나도 안수하는 사람들 막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싸들고 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보죠. 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능력도 있었던 것이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열심히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세례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회심이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때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일해요. 정말 이 교회가 저분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까? 막 이런데 집에 가면 막 폭군이 되어지고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이게 뭐냐면 그 열심은 있는데 인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구스가 저주받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또 그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두 그를 위해서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짬뽕 시켜가지고 제3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이 시몬 마구스도 그렇고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니골라도 그렇고 이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기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이제 그 니골라고 이 마구스는 시몬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돈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했던. 근데 이거 참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려면 이 시몬 마구스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 속에 진짜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아도 의도가 불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속에 불순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 스토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죠? 26절로 29절까지 빡셉니다. 26절로 29절까지. 죄사자가,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에서 일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오려면 꽤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토를 안 달아요.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거기까지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죠?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음성은 익숙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상황이야. 왜 광야로 나가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이러고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얼른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어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한 6천리는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여기까지 예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사야의 글, 성경을 샀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 거든요. 금액이 되게 많이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사야의 글은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엄청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리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뭐 너무 마차니까 올라탈 수도 없고 마차가 천천히 갔나 보죠. 뒤따라가면서 듣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도로 얘기합니다. 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또 즉시 또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네?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말할 게 되잖아요, 그죠? 당신 그거 읽고 있는데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에게 제한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명자들, 소위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놨다가 유대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왜? 독점해서. 근데 이 독점이 멸망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독점을 풀어버렸을 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이 말씀을 그냥 풀어버렸어요. 백성들에게 오픈해버렸어요. 번역해버렸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독일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었어요. 2차 대전 전까지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 당시에 말씀 한권 소장하려면 7천만 원 들었어요. 그 7천만 원을 막땅 팔아가지고 사요. 집 팔아가지고 사. 그리고서 그막 말씀을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샀으니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읽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해박한 지식은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뭐 7천만 원짜리 성경을 가지고 있을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도 얘기해 주고, 물론 뭐 하다 보면 잘못된 말씀도 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뭐다 예수님 얘기니까 얘기해 주고, 알려 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 나라와 민족이 월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빌립이 해 주고. 나가 이그 너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이렇고 저런 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나 세례 받고 싶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갑니다. 세례 받고 가요. 자, 빌립의 순종의 특징이 나오지요.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했다. 말이 안 돼. 광야로 왜 나가라는 거야? 광야는 죽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그 위험천만한 곳인데다. 선입관을 버리니까 가능하게 되더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을 만약에 보냈다면, 저 이디오피아인인데, 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랑 내가 말을 왜 섞어?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이 헬라파,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죠. 마음이 엉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6천리나 뭐하러 왔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 여왕이 오게 되죠. 엄청난 금과 이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은 다 물어보는데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왕이에요. 여왕. 여왕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놀라운 지식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솔로몬에게 비교해보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 며칠 있다가 간 게 아니에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바 여왕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그가 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주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경을 보니까 이 구하는 게 뭐였냐면 씨를 구했어요. 여왕인데 나 당신의 씨를 좀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왕이. 그리고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을 가지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공개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칠 언어를 가르칠 사람들도 이제 왕이니까 데리고 갔다고 봐야죠. 그리고서 그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언어에 대해서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곳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2006년인가 7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국경이 있어요. 그 국경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데 흑인들이 있더라고. 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흑인들 있죠. 저 흑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흑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 있어.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1948년도에 이제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나라는 세웠는데 이미 뭐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까 돈은 보내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오기에는 여기 민감한 동네잖아요. 이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뻥쳤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우리 이 여왕한테 구하는 걸 줬다 그랬지. 이 구한 게 씨야. 그리고 그 씨가 에디오페에서는 번성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우리 너희들이 그 여기서 가져온 말씀도 있어.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뭐 설득하고 끝났겠어요. 모든 걸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진짜네.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너희들도 앞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너희들의 헌신이 지금 요구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동을 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수로님이 여기다가 지금 좋은 지금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흑인 형제님들이 주이씨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누가 여기는 아직 한 번도 그 선교되었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없는데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메시지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5분 정도 나왔는데 10장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자, 9장 1절로 6절까지 빡습니다. 9장 1절로 6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 되어 여전히 유혹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정하니. 자, 이게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대요. 살기가 등등해서. 왜 살기가 등등할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잡아 죽이고 가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이 없어.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은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면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풍성하게 되지 그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 없을 때는 이단들과 얘기하지 마라. 왜? 물들까 봐. 오히려 물들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까 봐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그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들어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 극부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만 누가 알려준 그 말만 의지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에서 나올 길이 막연해. 자기가 그 붙잡은 게 그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울이 빠진 실수거든요. 살기가 등등해. 너희들은 다 잘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실족해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하는 그 사람은 연자매들을 목에 들이오고 빠져 죽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곤란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심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해. 그러면 회심 전에 핍박을 받고 죽었던 사람들은 뭐야? 사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실족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야 너 같은 거 있는 교회는 안 다닌다.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옥에 간 이 사람은 안 믿고 나갔으니까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지옥에 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마땅합니까? 나를 지옥에 보낸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만큼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거를 그 상처를 줘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어마무시한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죄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죄값이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탄원할 때 야 너 용서해야 되지만 그건 너에게 다 상급으로 적용됐죠. 그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를 핍박하고 환난을 줬지만 그 본인으로서는 자기 상급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상급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막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실족해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한 성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 또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좀 타박하는 것, 끼리끼리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유 교회 염증 느껴서 나 그만 들렸다 그러면 그 염증 느끼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상처 받는 사람은 생기게 되지만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로 3절까지. 자, 고넬료 스토리가 나옵니다. 고넬료의 뜻은 뿌리라는 뜻이 있는데.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야, 너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임하고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가증한 동식물들이 나와 동물들이 나와서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래서 아유 저는 이런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잡아먹어라.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이나 보는 거예요. 세 번, 그러니까 3, 4번,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두 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뭐, 비슷한 거. 근데 이 세 번을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쓰신 거예요. 이거 반드시 네 생각 바뀌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못 먹어요. 세 번 다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 똑똑똑똑 하죠. 아, 우리는 저쪽 그 로마 가이사리아에서 그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의 하인들인데 여기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고 그래서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눈치를 탁 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라는 뜻이구나.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근데 그것이 나와서 그걸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환상을 세 번이나 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오픈된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향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데 야, 나 너랑 결혼하라고 응답 받았어. 이쪽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지. 한 사람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회심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이 백부장들은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군대, 군인들은 각 지방마다 좀 돌아다니잖아요. 예, 로마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우리가 바울이 로마를 전도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미 예, 그 로마로 갔을 때는 로마에 이미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계의 초기 기독교회의 미스터리예요.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냐 도대체. 그때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이제 바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한 AD 64년 정도 됐을 때 크리스천들이 한 20만 명 정도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들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고넬료라고 우리가 정말 가정했을 때 고넬료 한 사람이 파급시킨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 누굽니까? 그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스만 치고 갑니다. 12절로 15절까지 박스입니다. 12절로 15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를 치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 규례가 깨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약에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라,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깨지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지금 친 박스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에 음식 규례가 깨지지 않았다면 이방인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음식 규례를 깨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유,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해줄 말들인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도행전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여기까지 하고요. 오셔서 정말 정신없이 많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고넬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빌립처럼 즉각 순종하면서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또 니골라처럼 교만 떨지 않고 시몬 마구스처럼 또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 유익만을 위하여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